모든 씻어버리니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영광의 물결에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일상의 매 순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저희들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신 이 예배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인데 그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며 십일조와 주정헌금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 주신 것에 감사 봉헌을 드리며 기도하며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목적 봉헌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그 쓰여지는 곳에 오직 주의 은혜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물질에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 걸어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기도할 수 없는 자이오나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벌리게 하시고 방언케 하시며 천사의 말을 통해 기도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오직 성부의 영광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죄인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주의 보혈로 씻김 받을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고통과 아픔, 걱정과 근심, 내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깨어진 모습들, 내 일터와 내 직장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모든 일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그 십자가 아래서 주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4년 5월 19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며 청년 주일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30주년 기념 오르간 연주회가 다음 주 29일 수요 기도회 시간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은퇴 권사의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더 게일홀에 모여 출발합니다.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교구 전체 모임이 본당에 서 있습니다. 당일 교회 주차장 공사 관계로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연매동이가 이번 주 토요일 서울 둘레길 2코스로 산행을 갑니다. 오전 9시 30분 4호선 당고개역 앞에서 모입니다. 6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다문화 선교팀 연합 야유회를 위해 입지 않는 한복을 오늘까지 기증을 받습니다. 문의는 허선미 권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은퇴 장로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오병여의 집 주방 공사가 내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주방 공사로 인해 다음 주일 오병여의 집은 휴무합니다. 또한 교회 주차장 공사가 내일부터 6월 7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중 수요일과 토요일, 주일은 주차가 가능합니다. 단 29일 수요일은 바닥 공사인 관계로 주차하실 수 없습니다. 명로풍 안수 집사, 정근숙 집사의 아들 명상우 군과 홍석윤 성도, 이미숙 성도의 딸 홍수연 양의 결혼식이 5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 DMC 타워 웨딩 3층 라피네홀에서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계속해서 사랑의 쌀 나누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몇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불편한 것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두 분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로 오셨는데요. 박수로. 저기 가운데도 계십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쪽에 계신 두 분은 우리 전도지, 우리 노방전도 하는데 전도지 받고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많은 전도 사역을 잘 부탁드립니다.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차례로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의를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길 여섯 번째 라합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함께 신학 공부를 했던 친구 중에 한 분이 전도사 사역은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주일학교 교사로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역하는 그곳의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의 우리 자매분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게 되어서 야 이제 사랑을 한번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우리 신학교 동기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냐 얘기를 들었더니 그분이 양호 선생님, 초등학교 양호 선생님이고 신앙이 너무 좋아서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모아서 양호실에서 밥 먹고 끝나고 기도 모임을 할 정도로 마음도 또 신앙도 또 뭐 여러 가지 다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그분께 이제 좀 고백하고 싶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사실은 내가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 후보생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이제 편지를 쓰고 싶다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1990년대 말 혹시 아시는 분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원태연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사춘기들의 학생들의 감성을 터치했던 시인인데 국어 교과서엔 절대 안 나고요. 수많은 연애 편지에는 나오는 시를 적는 분입니다. 이 시인이 이제 이런 시로 썼습니다.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내가 그릴 수 있는 한 크게 그려봐. 나는 내가 그린 원을 뺀 만큼 너를 사랑해. 벌써 닭살이 돋죠. 예. 이 닭살 돋는 멘트를 이제 연애 편지에 쓰면 사실 굉장히 잘 통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춘기 때 그런 이 분의 시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닭살 돋는 멘트는 이런 겁니다. 언젠가부터 아름다운 꽃과 당신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태양을 볼 수 없습니다. 밤에 빛나는 별도 볼 수 없습니다. 빛나는 곳마다 당신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뭐 이런 것들, 예. 반응이 있으시네요. 예. 이런 닭살 멘트를 이 전도사님 그 사랑 고백하는 편지에 저희들이 다 쏟아 주었습니다. 아, 저희가 꼭 제가 갖고 있던 건데 그것도 다 풀어줬습니다. 결전의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돌아왔는데 아, 이 전도사님이 울상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편지를 분명히 전해줘서 읽게만 하면 100% 성공했을 텐데 편지도 전달하지 못하고 그냥 온 겁니다. 왜 그냥 왔냐고 물었더니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당신에게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선생님으로가 아니라 우리 연인으로 서로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좀 특별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양호 선생님도 안 그래도 저도 당신한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저도 사귀자고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공부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신학생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슴이 꽉 막히고 더 이상 편지도 전해주지 못하고 헤어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 아닙니다. 상상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그때 그 사랑 편지를 쓰기 위해서 정말 며칠을 고생하고 끙끙 앓고 저희랑 밤새면서 야, 이 멘트가 좋겠다, 이 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끝내 그 이루지 못한 사랑을 한 후에 이분이 며칠 동안 끙끙 앓았습니다. 그만큼 누군가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것,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 그 어떤 고백이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것을 쏟아낼 때가 된다면 굉장히 저희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죠. 인생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걸고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돌아갈 다리를 끊었습니다, 이제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에너지를 그곳에 쏟겠습니까? 그 전도사님도 그 연애 편지, 사랑 고백에 대한 편지를 쓰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니 그것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모든 기력이 다 떨어져서 며칠 동안 끙끙 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고백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도마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의 땅에 가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갈릴리 지방 이스라엘의 가장 최북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이 대부분 광야고요, 사막입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면요, 아까 보셨던 그 사진대로 그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 정가운데 엄청난 큰 강이 있습니다.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 조금만 나가면 광야인데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 중앙에는 정말 계속해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려옵니다. 천혜의 도시, 쉼과 휴양의 도시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그 메마른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많이 가겠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름 그대로 가이사라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 로마의 이름이죠. 실제로 그것은 로마 제국과 가까워서 이 로마 제국이 새롭게 정비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모습이 있는 도시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로마 제국이 그 땅을 직접 지배하지 못하니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 필립 2세에게 그 땅을, 그 도시를 허락해 줬습니다. 근데 가이사라고 하는 도시가 다른 곳에 있으니 그 가이사라는 곳에 헤롯 필립 2세가 자기의 이름을 덧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라,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욱 유대인들은 그 땅에 가지 않죠. 하지만 그 땅은요, 풍요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쾌락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땅에 판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라는 것입니다. 전부. 우상의 모든 것이 이곳에 다 있었습니다. 저런 절벽 사이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혹시 성지순례 가셔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시면 저렇게 절벽에 있는 곳 사이사이를 보십시오. 구멍이 다 뚫려 있습니다. 그 구멍마다 우상을 다 세워놨습니다. 판신이 그 우상을 다 지배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물이 콸콸 넘치는 곳에 향락과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곳에 왔는데 곳곳에 산당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그 종교를 표했겠습니까? 그들의 종교의 의식은요, 성행위였습니다. 세속적 노름에 빠지는 도시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지만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 예레미야라고도 얘기합니다. 혹자는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그 중앙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것을 사람들의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그때 베드로가 그 모든 에너지를 쏟는 고백을 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고백하지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요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없습니다. 판이라고 하는 신이 수많은 우상들을 지배하고 있고요, 조그만 고개를 돌려도요 곳곳에 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뭐 특별한 것들 보여준 것도 아니고요, 아직 여전히 증명돼야 될 것이 많은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17절 말씀 보니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고 18절에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반석, 바위와 같은 내가 되라, 반석 위에 교회를 짓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19절에 그 교회의 열쇠까지 주는 영광을 베드로에게 줍니다. 내 온몸을 바쳐서 내 것을 다 내려놓고 그에게 나의 사랑, 나의 열정, 내 모든 삶을 고백하니 그 예수님께서 그의 그 모든 고백을 그대로 들으시고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헌신만큼이나 보상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는 소식이 곳곳에 있지만 진짜 부활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직접 보지 아니하고 그의 못자국과 그 몸에 찔린 칼자국에 손을 넣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이 도마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손을 넣어보아라. 그때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도 그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이야기하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신과 의심에 불신앙에 가득했던 도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후로 도마는 누구보다도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곳곳에 전하는 자가 되지요. 그는 복음을 들고 동진하고 또 동진해서 시리아 땅과 인도까지, 기독교의 불모지인 인도 땅에는 유일한 도마의 성지 순례지가 있습니다. 2000년 전 도마가 예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앙 고백한 이후에 그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의 증거가 거기에 남아있죠. 그 출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신앙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은 베드로나 도마만 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라합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지난 주일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늘상 기적을 체험해 온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서 40년 전과 똑같이 정탐꾼을 파견하죠.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부모 세대가 다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를 매일같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땅 앞에 섰을 때 똑같이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그 이유는요, 40년의 광야의 길 가운데 기적을 체험한 시간을 다 묶어서 액기스로 모아놓으면 하루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39년 364일은요 그저 그 순례길을 걷고 또 걷고 지루하고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 여호수아는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자이기 때문에 40년 전 정탐꾼을 파견해서 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약속의 땅 앞에 섰을 때 정탐꾼을 파견하는 아주 상식적이고 평범한 결정을 하게 되죠.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는 다른 전쟁을 치르는 지도자와 다를 바 없이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아니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그동안 보여줬던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데 여호수아에겐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일상 속에 평범한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렇게 너무도 평범한 결정을 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 일상 속에 신비를 보게 해주십니다. 상식적인 결정을 했지만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특수함을 그에게 허락하시죠. 너무도 당연히 정탐꾼을 파송한 것에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특별한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그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도움을 받고 힘을 얻게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라합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요, 그의 신분도, 그의 정체성도, 그가 가진 신뢰성도 그리 탐탁지 않습니다. 1절, 오늘 본문 앞절의 1절에 보면 라합은 기생이라 얘기합니다. 조금 더 설명해서 기생들에게 방을 빌려주는 자. 지금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사람의 직업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불편할 정도 그런 직업을 가졌던 자지요. 또한 4절에 보면 라합은요,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여리고 왕에 보낸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어디서 그들이 왔는지 모르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 지금 라합이 우리 편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면 라합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주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전혀 거룩해 보이지도 않고 경건해 보이지도 않는, 그래서 그녀가 무슨 말을 해도 신뢰가 되지 않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라합. 거기에 라합은요,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적군과 원수와 같은 이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때 여리고 왕의 군사들이 와서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거짓말을 하죠. 자칫 조그만 발만 삐끗하면 라합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사지로 몰려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쩌면 라합은 내가 지금 이렇게 지옥불에 들어가는구나, 그냥 말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숨겨줘서 왜 거짓말해서 라고 하는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면초가를 겪고 있죠. 그런 그 중심에서 라합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은 위에 하늘의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표현이죠. 이 라합의 말은 사실상 온몸을 던지는 신앙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이제 라합은 결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끊어버렸습니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고백은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모든 공간은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단독자로 만났던 그리고 서 있었던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갖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곳 아닙니까? 언제든 세상에서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교회 바깥만 나가면 얼마든지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이 가득한 곳에서 살고 있죠. 조금 덜 도덕적이고 조금 덜 윤리적이고 저와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면요,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뭐 여러분 교회 안에서까지 거짓말 하실 분이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불신과 의심으로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교회 밖에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화이트 라이라고 하는 선한 거짓말까지 다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죠. 그 안에 나 스스로도 불신하고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도마와 같은 삶의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불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거짓말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기생 라합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때로는 자랑스럽지 않은, 크리스천으로서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실 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 삶의 지경 속에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도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주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요. 라합도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오 이 땅의 하나님 이 땅에 나 같은 보잘것 없는 것까지 나를 품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고백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이 거룩한 성전 이 교회에서만 듣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얼마든지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곳이지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요 이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아닌 평신도인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듣길 원하시는 그 자리는요 교회 밖 베드로가 서 있었던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 그곳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그 자리 나합처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의 지경과 모든 것이 사면초과가 돼서 도저히 하늘로 날아갈 수 없는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지점 중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고백했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밟고 있는 여러분의 주중의 모든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교회가 아닌 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것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땅에서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다는 거죠. 왜 억지로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모든 의심과 불신이 가득 찬 그곳에 예수님이 왜 직접 가셔서 내 손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아라 말씀하셨을까요? 도저히 아무것도 솟아날 구멍이 없는 지옥불과 같는 사지에 들어가는 지금 상황에 있는 라합이 왜 그곳에서 그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젠 나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을까?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주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프로야구 시즌이죠. 많은 분들이 야구장을 찾으십니다. TV로도 야구 중계를 보시고요. 10개 프로야구 구단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 10개 구단보다도 더 인기 있는 또 다른 구단이 하나 있습니다. 한 종평 방송에서 최강 야구라고 하는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 선수가 되지 못했던 루저와 같은 선수들을 불러모으고 비선수 출신들 그리고 은퇴는 했지만 뭔가 좀 다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는 선수들 그런 오합지졸과 같은 선수들을 불러모아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아마추어 고교야구나 또는 뭐 우리 독립구단에 있는 팀들과 경기를 해서 재미를 우리 시청자들에게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미를 주는 야구팀인데 그 야구팀의 감독이 그 유명한 야신인 김성근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은 이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에 와서 진심으로 야구를 하십니다. 선수들을 주중에 불러서 이 스케줄도 많은 선수들을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100승 이상 된 투수를 불러가지고 연습을 시키고요. 이대호라고 하는 스타 이 선수가 중학교 운동장에서 배팅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수비수라고 이름을 알렸던 은퇴한 선수에게 펑고를 치면서 200개, 300개 그 운동장의 온갖 흙으로 뒤범벅이 되도록 연습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랬던 이 야신인 김성근 감독이 한 구단에 있었을 때 2016년 한 투수를 혹사했다라고 해서 언론에서 크게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엄청나게 공을 던졌던 송창식이라고 하는 투수가 또다시 경기에 나와서 4이닝 동안 4회 동안 12점을 주면서 도저히 공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데도 감독이 바꿔주지 않는 겁니다.
아웃도 못 잡고 스트라이크도 못 잡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야구 중계를 캐스트하던 캐스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오늘 이 쓰라린 상처를 송창식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애둘러서 김성근 감독을 비판합니다. 이 사건이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면서 그 김성근 감독이 선수들을 혹사하고 벌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을 던지게 했다. 밉보여서 그 투수가 미워서 바꿔줘야 되는데 계속 공을 던지게 해서 고통을 줬다라고 하는 식의 언론이 계속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혹사를 당하고 벌투를 했다라고 해서 주변과 언론에서 생각했던 그 송창식이라고 하는 그 당사자가 은퇴 후에 인터뷰에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믿고 기용해 준 김성근 감독님께 고맙습니다. 그 감독님이 저를 그렇게 수백 개 공을 던지게 해서 제 어깨가 망가졌습니다. 제 선수의 인생이 짧아졌습니다. 저는 그때만 기억하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라는 인터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계속 공을 던지게 해준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던져도 아웃 잡을 수 없을 만큼 공의 구위가 떨어지고 실력이 부족한데 저렇게 공만 던지면 다 일부러 벌을 주는 것, 혹사시키는 거라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당사자인 그 송창식이라고 하는 투수는요 도리어 감사를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수십 명의 투수 중에 나를 선택하셔서 마운드에 올라가게 하신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몇 개 공 던졌는데 잘못 던져서 바로 교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 던진 공에 책임지게 하고 좀 더 공을 던지면서 내 리듬과 내 실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감독님께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잘 못 던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겨볼 수 있도록 믿음을 주고 지켜봐 주시는 그 감독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렇게 밑바닥에 떨어뜨리십니까? 어떻게 저를 이렇게 유혹과 시험이 빠뜨리는 곳에 저를 넣어주셨습니까? 거짓말하게 만드시고 믿는 자들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얘기도 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저를 이렇게 사면초가로 사지로 지옥불로 가게 만드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송창식이라는 선수는요 그렇게 얘기해도 모든 사람이 잘했어, 그래 맞아, 너가 잘했어, 그 감독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할 텐데 그 송창식이라는 선수는 그런 가운데 감사를 표하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예, 맞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같고 사지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매번 있고요. 도마처럼 늘 의심하고 불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하는 것은 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십니까? 오늘 주일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갔을 때 또 다른 유혹과 시험이 있을 것이고요, 도마처럼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라합처럼 사지에 몰려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누구에게도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얘기할 수 없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 물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도저히 신앙 고백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생하고 부활할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에 주를 앙망하는 자 그 가운데 높이 올라간다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독수리가 날개를 넓게 펴서 올라간다 이야기하는데 좋은 날개를 가져서 날개짓을 많이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날개만 펼 뿐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 넣어주셔서 그 바람과 따라 저희는 저 높이 저 멀리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우리가 날개짓할 수 없습니다. 좋은 날개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개를 펴십시오.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를 저 높은 곳까지, 저 먼 곳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곳에 서 있습니다.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한 그곳에 도마와 같은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라합처럼 사면초가 어디에서도 나를 드러낼 수 없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누구도 내 정체성을 나타낼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제가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제게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여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맹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단비를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늘 주여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있는 가이사라와 빌립보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명 주관에 나아가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너는 나를 불구나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이 땅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주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나누시고 주님을 향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오라오니 주여 이곳에 저희를 함께 하소서. 주님의 그 생명의 성경이 모든 주와 사명의 몸에도 우리를 해방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노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입술을 만나는 것 같은 고백 가운데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를 욕재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때로는 유혹과 시험을 받는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곳에서 불신과 의심이 가득한 도마의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정체성을 거짓말로만 어떤 것으로도 드러낼 수 없는 나압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묶여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예, 하늘에서의 하나님, 이 땅에서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직 주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내 직장과 일터에 항상 좋은 곳을 허락하시며 귀인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며 한 주 살아갈 때 독수리와 같이 날개를 펴 담대함과 거침없는 용기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에서부터 성령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 역사하심이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고백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